안주야. 연주야. 하실 말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요.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.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쉽지가 않네. 이거 주려고 왔어. 놀이공원에서 이것 때문에 널 잃어버렸던 거야. 요요 때문에요? 그날 내가 가지고 노는 걸 네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줬거든. 네가 내 손을 쳐서 굴러가는 걸 잡으러 갔다 오니까 네가 없었어. 이걸 너한테 줬으면 네 손을 놓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텐데. 다 내 잘못이야, 연주야. 그런 거였군요. 제가 어쩌다 길을 잃었는지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. 엄마한테 이대로 살고 싶다고 했다며? 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엔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 나보고는 일하지 말라 그러더니 어떻게 올케한테는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요? 아, 당신이랑 처남댁이랑 같아? 다를 게 뭐 있어요? 아, 당신은 우리 집안 종부잖아. 요즘은 종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.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재성이 결혼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잖아. 아니, 지가 싫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? 다 그네 코끼 가지고 식장에 끌고 가요? 그럴 수 있으면 당신이 해봐요.